전설 속 왕국의 실제 유적을 발견한 것이죠. 왕궁 내부로 들어간 탐험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그린 듯한 화려한 벽화가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이 요새와도 같습니다. 사방을 다 경계할 수 있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왕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 탱화의 길이는 자그만치 50m. 이 사원의 승려는 600년간 티벳 불교 최대의 종파를 형성한 게르파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만다라입니다. 인도산 붉은 알료와 푸른 청금석 알료로 그려져 있습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보석입니다. 중국 윈난 쓰촨에서 시작된 참악오도는 티벳 라싸로 이어집니다. 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티벳 고원을 가로질러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실크로드와 만납니다. 이 길의 중심에 국외왕국이 있었습니다.